투 쿠션은 한 가운데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정확한 멘트가 사용됐습니다. 네, 타임아웃 사용할 만했죠? 네. 1점차. 타임아웃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다. 네, 강동구 선수가 한번 네,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워낙 좁은 각 출발하다 보니까 투 쿠션이 한참 뭐 아래쪽에서 맞아도 충분하게 각이 나오죠. 어, 이건 뭘 노리는 거죠? 오, 야! 와! 오! 이건 원더리샷 만들어내면서 역전 포인트에 성공합니다.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. 오, 저도 처음 봤어요. 저는 뭘 치는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랬는데 이런 그림을 만들어줍니다. 와, 기가 막히네요. 네, 저는 PBA 네 시즌 동안 가장 베스트 샷을 뽑으라면 지금 이 장면을 네. 저는 뽑고 싶어요. 이건. 정말 말이 나오지가 야. 않는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강동구 선수 네. 네, 좋습니다. 와, 엄청난 퍼포먼스 이후에 또 연속 득점 7점. 지금 연속 7득점째거든요. 네. 어, 감독입니다. 네. 아직도 그 샷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. 있는데 근데 그런 샷을 하고 난 다음에 강동구 선수 다음 샷을 보통 이럴 때 실수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침착하게 지금 타임아웃은 이미 한번 썼고요. 대단합니다. 네. 아우 지금 임성균 선수가 네. 강동범, 마치 그 잠자는 사자를 네. 깨운 것 같은 네, 그런 분위기예요. 진짜 크게 포효하듯 네. 엄청난 뱅크샷 성공 이후에 또 득점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. 어느새 13대 10. 아, 여기서 오. 네, 한번 실수하는데 이 실수 이후에 이제 임성균 선수의 샷이 네. 또 기대가 됩니다.